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오시니 신실하고 참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도배를 합니다. 예,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고난받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그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는데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일할 필요도 없다고 이제 생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이 지연되면서 박해가 일어나자 그 신앙은 점차 약화되었어요. 베드로서 3장 3절 4절에서 보면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많이 혼란케 했다고 합니다. 이 속히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수많은 이단이 판을 치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이 먹혀 들어가고 역술인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다릅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데 400년 걸렸어요. 예수님의 초림까지는 2000년 걸렸고 초림부터 다시 2000년이 지나도록 문자적으로는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속히 오리는 뭔가 하면 항상 지속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도착하지 않았음을 의식하는 영적 긴장을 의미하는 것이 속히입니다. 다시요, 항상 지속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도착하지 않았음을 인식하는 이 영적 긴장, 예, 그러니까 의식하고 인식하는 그것이 속히입니다. 이건 두려움과 혼란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속히 올 것 같으면서 안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복중의 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속히라는 말은 빨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반드시 예기치 않게 갑자기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또 내 인생의 속히는 내일 오실 수도 있다는 게 맞는 거죠. 예. 참 아리까리하죠. 근데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믿어야 할 말이고 또 믿을 말이라는 것이죠. 내가 속히 오리니 신실하고 참된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누린다고 합니다.